반갑습니다. 네이템입니다. 지금 현재 아이폰 12, 아이폰 SE2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이폰 12의 단점이나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뭐 아이폰 12를 깔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저도 아이폰 12 살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알고 구매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5G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5G 폰이 나왔죠. 5G 폰이라도 자급제 폰은 유심을 그대로 꽂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가서 확장기변 받으면 아무 문제 없이 LTE 요금제로 아이폰 12를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은 이번에 120Hz 주사율이 빠졌죠. 삼성에서는 이제 갤럭시 S20 FE 프리미엄도 아닌 매스 프리미엄 폰에도 120Hz를 넣어주는데 120Hz 빠진 거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120Hz는 내년에 기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충전기하고 이어폰이 빠졌죠. 맥세이프라는 그 무선 충전기를 출시를 했는데 그게 55,000원이거든요 근데 55,000원짜리를 사면 그 어댑터가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딱 붙이는 거하고 그 선만 들어있고 어댑터는 또 새로 사야 됩니다. 애플 공홈에 보면은 뭐 20W 어댑터가 25,000원 정도에 팔고 있거든요. 맥세이프 그 선하고 그 다음에 어댑터하고 둘 다 구매하면은 8만원을 더 추가로 내야지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맥세이프 또 나오니까 또 맥세이프 쓰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맥세이프 사면은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도 있잖아요. 없으면은 또 새로 사야 되니까 뭐 에어팟을 사라는 건지 그러겠죠. 에어팟을 사라는 거겠죠. 네 번째로 아쉬운 부분은 USB-C 타입 이게 적용이 안 된 게 좀 아쉽죠. 요즘에는 이제 거의 다 뭐 이어폰이든 헤드폰이든 스마트폰이든 다 이제 USB-C 타입을 쓰는데 애플만 유독 무슨 환경 보호를 뭐 중요시하는 기업인데 독자적인 규격을 쓰고 있죠. 라이트닝 케이블. 그게 얼마나 라이트닝 케이블을 새로 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또 환경을 파괴를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무슨 뭐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넣지도 않는다. 뭐 다른 회사들도 앞으로 뭐 동참을 해주길 바란다. 그 아줌마가 그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어이가 없던데. 그럴 거면은 라이트닝 케이블 단종시키고 C타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진짜 어이없는 애플 키노트였는데 다음 연도에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애플 아이폰에는 램이 너무 적게 들어가죠. 기본 모델이 램 4기가, 그 다음 프로 모델이 램 6기가잖아요. 이거는 진짜 언제쯤 다른 스마트폰에는 16기가까지 들어가는 폰도 있는데 지금 아직도 6기가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일반 모델에 64기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64기가부터 시작을 하는데 699달러예요. 95만원. 이거는 진짜 애플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64기가를 누구 코에 붙이라고. 그리고 외장 메모리 지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4기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 이번에도 온스크린 지문인식이 안 들어갔습니다.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지문인식이 꼭 필요한데 이번에도 페이스 아이디밖에 없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서는 페이스 아이디 락을 풀 수가 없죠. 꼭 마스크를 이렇게 벗어야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스크린 지문인식이 안 들어간 거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프로 맥스에만 지금 새로 나온 OIS가 들어가고 커진 이미지 센서가 들어갔다는 거죠. 확실히 최상위 제일 비싼 모델에만 이제 카메라가 제일 좋은 게 들어가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전면 카메라는 계속 똑같다는 거. 그리고 아이폰으로 셀카 찍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 카메라는 전작과 똑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프로랑 프로 맥스라도 똑같이 좀 카메라를 만들어 줬으면은 덜 아쉬웠을 것 같은데 프로 맥스에 좀 더 힘을 실어준 아이폰이네요. 개인적으로는 아이폰 12 미니 사이즈에 프로의 스펙을 다 넣은 그런 아이폰을 좀 사고 싶은데 그리고 뭐 가격은 당연히 아쉽긴 한데 이건 뭐 예상을 했던 부분이라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이폰 기본 모델은 무게가 좀 줄었는데 프로 모델은
같은 스테인리스 재질을 써서 그런지 무게가 그대로입니다. 원래 아이폰 11 프로, 11 프로 맥스가 무게가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무거워서 힘들다, 손목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번에 나오는 아이폰 12가 조금 더 커졌죠. 크기가 조금 더 커진 대신에 무게는 동일하게 간다. 이런 거고, 내가 프로맥스를 사지 않는 이유도 너무 무거워서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 바지가 처져요. 바지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이폰의 아쉬움이 아니라 이제 국내 통신사의 아쉬움인데, 아이폰은 이제 eSIM을 지원합니다. eSIM과 물리SIM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통신사에서 eSIM을 지금 허용하고 있지 않죠. 정말 국내 통신사 문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5G도 제대로 안 터지고 eSIM도 막아놓고 유심비만 맨날 7,700원씩 받아 챙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카톡띠가 좀 심할 것 같긴 해요. 지금 갤럭시 노트 20만큼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카톡띠가 이번에도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폰의 두께가 좀 더 얇아졌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카톡띠가 좀 더 심하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은, 최대 충전 속도가 원래 18W였잖아요 근데 이제 20W로 가고, 그 다음에 무선 충전은 맥세이프로 15W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25W까지는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60W, 70W 충전되는 제품도 있는데 충전 속도에 대한 아쉬움은 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용량이 줄었잖아요. 아무리 A14 바이오닉 칩셋이 배터리 효율이 좋아도 기존의 그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이 줄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배터리 용량이 줄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치가 그대로라는 점이죠. 노치, 정말 노치 이거 그 영상 볼 때 조금은 신경이 쓰이거든요. 노치가 아직까지도 그대로라는 거는 내년에 또 노치 줄어드는 거를 기대해 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차라리 노치를 없애고 화면 지문인식 노치 그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적용이 될까요? 이번에 또 아이폰 맥세이프 그 카드 지갑을 붙일 수 있는 게 나왔잖아요. 진짜 이제 애플페이를 차라리 그 넣어주지 이거를 또 75,000원 주고 사라 이거잖아요. 지금 카드 지갑을 물론 안 사면 되긴 한데, 애플에서 카드사에게 무리하게 수수료를 약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문에는. 이제 애플페이 방식이 기존의 삼성페이 방식하고 달라서 이 단말기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막혀 있고, 애플페이가 들어오려면은 아직도 한 1년, 2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아이폰에서 통화 녹음이 안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언제쯤 개선이 될까요? 녹음이 필요하신 분도 많은데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이 안 되다 보니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의 단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들이 너무나 많죠. 아이폰 12를 살지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